동백아, 그지? 그 말이 끌래루 2월달 편집자리 운세 확인을 그리고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러니까 그 확인을 안 하면은 진짜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마리 글레르를 일단은 구독, 좋아요를 일단 눌러주시고요, 예. 그, 꼭, 그냥 별자리 운세도 꼭 보시고,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역삼동 마언니야. 2020년 새해 다들 잘 시작했어? 그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자, 새해도 됐으니까. 어때? 운세 확인할 때가 또 됐지. 그런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뭐 하러 돈을 써? 그냥 매달, 우리 역삼동 마언니 영상만 봐도 어떻게 될지 다. 막막한 내 인생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하는 거 다 잊지 말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Let's go. 자, 그럼 물병자리의 운세부터 살펴볼게. 어디 보자. 웬걸? 자,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적기래. 와우. 2020년 새해 시작될 때부터 아주 느낌이 팍 오지. 자, 올해 1년 동안 물병자리 사람들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눈이 부시다고 하네. 나 물병자리인데. 좋아.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당장 도전을 하라고 하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그 분야를 더 발전시켜 가면 된다고 하네. 아, 늘 그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미뤄온 일들을 시작해도 좋다고 하는데, 맞아. 내가 진짜 그랬어. 내가 진짜 요즘에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실천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겼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시작해보고 그리고 내가 좀 춤도 배워보려고 했거든. 내가 또 이렇게 좀 한춤 출거든 잘.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 야망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해. 근데 다만 모든 것을 이 운과 타이밍에 맡기는 것은 좀 위험하대.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야. 사실 이 운이라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운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적절한 시기가 온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게 생각하고 무작정 하는 것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력이 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하네. 자, 여러분들 그럼 내가 뭘 도전해보면 좋을지, 뭘 또 해볼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잘 고민해보도록. 물병자리 화이팅! 자, 다음은 2월달에 물고기 자리들의 운세를 확인해볼 차례야. 자,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자, 혹시 이거 보고 있는 물고기 자리들 중에서 혹시 인생 노잼, 핵노잼, 일 권태기 온 사람 있어? 딱히 힘든 일이 없는데도 일에 권태를 느껴서 좀 이직을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좀 실행에 옮겨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실행에 옮겨도 좋다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디서부터인가 독립하는 달이 될 거라고 하거든? 뭐 직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되든 뭐 집에서 독립을 하든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원하는 곳이 정말 많아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좋네. 원하는 곳을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이런 고민이 또 어디 있겠어? 그래서 비슷한 업종보다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업종을 선택해도 일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래. 그래서 이거 해볼까? 너무 이거 새로운 도전인가?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주저없이 고! 해보라는 거지. 모두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낼 예정이거든. 그리고 혹시 지금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이번 달만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아주 그 현금 흐름이 원활해질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보자고. 물고기 자리들이 보면은 물병 자리들하고는 이번엔 좀 상반된 그런 운세라고 할 수 있겠어. 아예 새로운 업종을 선택해도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보라고. 알겠지?
이발달드 화이팅. 아, 그, 아, 이번에는 그 2월 달 그 양자리 운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아, 그냥 2월 달 양자리 운세. 어떡해. 아, 그, 저기요. 그니까, 이번 달에는 양자리가 조금 그런 매혹적인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양자리 좋겠다. 네. 아, 그래가지고요.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하고도 되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니까 그, 왠지 그, 이 사람 괜찮은데? 하면은 그냥 일단 직진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냥 애인이 있으면은 뭐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이나 좀 느낌은 좀 뒤로 하고 그 문제의 좀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만 좀 대화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요, 그 기회가 상대방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차분하게 들어볼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좀 싸움을 만들어야 되나? 뭐, 더 좋은 사이를 위해서, 뭐,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런 역경이 있다고 해도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잘 명심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모든 것은 그냥 당신 선택에 달려왔다는 거. 그래서 행운을 빌어요. 네, That's okay. 이 공연진 맞나요? 뭐 자꾸 속삭인 것 같아. 동백아, 그치? 동백이 여기 없어? 그냥 한번 해봤어. 다음은 내가 황소 자리 운세를 그 확인을 해볼 차례요. 기다려봐.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황소 자리들에게 2월은 그 분개처럼 그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 될 거라고 하네. 그래서 그 올 한 해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내가 실은 그 사실 엄청나게 활발한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고 내가 소심하게 지내왔고 그렇다면은 올해부터는 내가 가진 그런 본래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한 단계 발전을 해.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이 될 거라고 하네. 뭐겠어?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줘, 안 줘? 불어줘, 안 줘! 그렇지. 아이고, 저기, 혹시,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그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좀 떠날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댓글로 한번 이렇게 살짝 그렇게 남겨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나도 궁금하니까. 이구저 황용식이요. 지가요 그 쌍둥이 자리 그 2월달 운세를 그 확인할 시간이니요. 이 잠시만요. 이게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안 똑같은 것 같은지 빵했나? 그냥 할게요. 보자 그냥. 그 여러분들에게 그 2월달은 그동안 그 쌓아온 화를 그냥 그렇게 그냥 풀시기나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자리들 그 지금 화가 그냥 가득 흉흉 아니에요. 그 인생은요. 화날 일들의 연속이죠. 그 최근 있었던 일들을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면요 그냥 다 그냥 화가 그냥 올라오고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그 지금보다 그 좀 더 그 감정에 그 솔직해질 필요가 있대요. 그 아직도 그냥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그냥 다 풀지 못하고 그 상대방의 그냥 꽁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면요 그것이 그냥 더 큰
감정 싸움으로 그냥 번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르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만약 싸움이 일어나더라도요. 그냥 그 2월달 말 정도면요. 그 휴전의 기미가 또 보인다고 하니까요. 내가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 이번 달만 그냥 잘 버티시면요. 다음 달에는 그냥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딱 그냥 돌아올 수 있다고 할 거라고 아니요. 뭐요 이거 지키려는 하이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운세를 미리 알았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그냥 통해서 그 순탄한 2월을 보내시기를 그냥 바랄게요. 그냥 지금 황 용식이었어요. 예. 딱 그냥. 그래 얘들아. 나 잠깐 어디 갔다 왔잖아. 마운이 돌아왔어. 자, 다음은 2월달 우리 개자리들의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개자리들은 이번 달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 사실 그렇지 에너지를 엄청 쓰는 일이지. 내 시간이랑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잖아. 나는 지금 희생 같은 거 안 하는데? 배려가 몸에 익은 개자리들은 내가 계속해서 희생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을 거야. 잠깐. 이거 내 얘기잖아.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여러분들 결국에 지친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좀 지쳤나 봐. 아무튼 이달에는 아주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도록 하자. 도약을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무조건 참기보다는 화를 내서 그냥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건데 또 화를 내면 그게 또 기분이 또 막 썩 좋지만은 않아. 내가 생각해서 그냥 취미로 그냥 풀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화가 한창 많았을 때 그래서 내가 무에타를 한창 했었거든. 샌드백을 갖다가 하여튼 그랬었다고. 알았지 개자리들? 뭐 나름 좋은 취미로 꼭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라고. 안녕. 오케이 좋았어. 자 이번에는 사자자리의 2월달 운세를 확인해볼까? 사자자리. 2월달에는 아주 그냥 야망이 가득한 달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생길 거라고 하네.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잠깐만 인기? 그냥 능력 그런 거? 다른 인기 말고? 재미없어. 자 회사에서 인기가 많아지면 좋은 건가요? 난 좀 다른 의미로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업무를 잘해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커져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해내다 보면 한 단계 내가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또 이에 따르는 보상도 상당하다고 하네. 업무적인 능력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난 좀 다른 의미로. 자 여러분 2월달 아주 치열하고 야망 있게 살아보자고 사자자리들 화이팅! 자 다음은 처녀자리의 운세를 확인할 차례야. 카드 확인해볼까? 얘들아 처녀자리 이 카드에는 정말 열자마자 핑크빛 기운이 가득하다. 처녀자리들에게 2월은 아주 I love 사랑이 넘치는 한 달이 될 거래. 그러니까 만약에 소개팅 자리 같은 거 들어온다면은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만약에 뭐 친구의 친구를 만난다거나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막 이러면은 거절하지 말고 좋아요. 진짜 밥도 먹고 영어도 보고 다 해요.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남을 좀 가지고 거절하지 말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그리고 역시 이번 달에는 그 사랑의 달,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도 가지라고 하네. 맞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선 일단은 내 자신부터 좀 사랑하는 마음이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관리의 달. 무엇이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면 정말 여러분에게 매력을 정말 쫙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거야. 그리고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번 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발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지. 그래서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 잘 사랑해주고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인연을 꼭 만나길 바래요. 그래도 밝고 희망적이다.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기아 밝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운세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예, 일단 우리 천칭 자리 여러분들 약간 집중해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천칭 자리들은 그러니까 2월 한 달은 그냥 본인이 가졌던 나쁜 습관을 좀 버리시고요. 예, 조금 느슨해졌던 마음을 약간 좀 재정비를 좀 하시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서 남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나면 더더욱 그런 좀 내 의지대로 그런 변화를 좀 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눈앞에 놓인 지금의 이 여러분의 상황을 좀 해결을 하시려면요, 지금 당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예전에 실수에 좀 빠져 계신가요? 예, 그래. 아무튼 네, 현재 시간은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그런 벌이 아니에요. 예, 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런 끝에는 되게 새로운 그런 시작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조금 믿고 그런 한 걸음 나아갈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그런 변화와 그런 결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천칭 자리 분들에게 제가 또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제시예요. 저 잠깐만요. 저 하얀 있어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비슷해요. 저 이번에는 저 정관의 자리 이번 이거 아니에요. 마언니 어디 있어? 마언니. 네, 마언니 여기 있어요. 어머, 제시는 무슨 자. 마언니 여기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정갈 자리에 2월달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다. 자, 정갈 자리. 작년 한 해 아주 움츠러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우리 정갈 자리들. 2월에는 아주 강력한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하네. 그래서 이번 달만 지나면 더더욱 적극적이고 그런 외향적인 삶을 살게 될 거래. 좀 더 약간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는 아닐까? 그리고 이달 말에는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그런 분야에 새로운 그런 공부나 어떤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시작 하기에도 아주 이상적인 시기라고 해. 혹시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주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자신을 믿고 좀 따르고 그런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라고 하는데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서라든지 그런 직장 내에서 추가 업무가 생긴다고 한들 불평하지만 No! I hate it! 추가하면 싫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끝내면은 아주 큰 보상을 받게 될 테니까 적절한 보상만 있다면 오케이, 좋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희망찬 2월달을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 정갈자리들도 파이팅. 제시 어디 갔어? 제시. 잠깐만요. 저 할 말 있어요. 제시예요. 나 할 거야. 나 몰라. 오빠 잠깐 여러분들 진짜 제 말 먼저 들어봐요. 제 말을 듣고 2월달 사수자리 운세 시작할 거예요. 나 제시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약간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오케이? Right? This is not a competition. 진짜 반은 약간 사랑에 성공하고 반은 fail. 오케이? 실패. 없어. 오케이. 우리 우리 심장은 요새 뭐야? 갈등은 약간 조금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은 약간 뭔가 change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될 것 같아. 마원이 잠깐 어디 갔어? 몰라, 나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약간 더 좋아하는, 그 좋아지는 시간을 갖고 약간 누군가는 그런 관계 정리하는 시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나에게 다가올 destiny, right? 오케이? 분명히 이길 거냐고. 약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진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더라도 약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약간 그런 감정에 약간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국면 무슨 뜻이에요? Anyway, 맞이하기 위해서 밟는 그런 하나의 step, okay? One step, two steps, three steps.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Don't worry, right? Okay. 그래서 현명하게 약간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Okay? Huh? 우리 사시자리들, fighting. 마 언니. 아우, 야. 제시 너 안 되겠다. 제시야, 너는 다시 놓지 마라. 알겠지? 얘들아, 나 마 언니야. 아우, 정말.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염소자리 2월달 운세는 내가 알려줄게. 아유 정말. 그래. 우리 염소자리 여러분들 2월달은 타인하고 비교하지 말래. 이거 정말 안 좋아. 타인과 비교하는 거 너무 안 좋은 거야. 자신을 돌보는 일에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2월 한 달은 자기 관리에 좀 몰두해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자신을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망가진 곳이 있다면 저 망가진 데 많아요. 그렇다면은 고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받은 마음이라던가 맞았어 나 상처받았는데 그리고 좀 약해진 그런 체력이라든가 맞아 나 요즘 너무 약골이야 거치를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태도를 버린다면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는 어쨌는데 저쨌는데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현재에 버겁게 느끼고 있는 짐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느끼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들을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불안한 것도 잠재울 수가 있어. 아유 진짜 제시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를 명심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알았지? 명심하자고 안녕 자 이렇게 2020년 2월달에 별자리 운세를 확인해봤어 자 뭔가 아주 더 열심히 살아볼 의지가 생기고 막 그러지 않니? 자 이번 달도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한 달을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알찬 2월달을 보내보자고 자 영상 잘 봤으면 댓글로 복채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른 사람 그리고 구독 안 누른 사람 있으면 좀 누르고 좀 그래 날 좀 봐서라도 좀 눌러줘 그리고 그 알람 설정도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자, 역삼동 언니는, 우리 마언니는 다음 달에 또 3월달 별자리 운세 들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 보자, 얘들아. 안녕! 안녕!